그거 말고 이거 말고. 스톤뮤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제가 2년 만에 새로운 신곡인 러브송으로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앨범. 제가 옛날에 한번 디어 다이어리라는 앨범 활동을 할 때 팬분들과 몇몇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연애를 다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팬분들이 되게 정막이 흘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우리 바발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연애를 하고 있나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사랑을 하게 된다면 내 노래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앨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지인분들께 통화를 해서 비대면 청음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간식은 푸라면.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운동도 PT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간단하게 에너지 바로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먹고 또 이제 입맛 돋아가지고 호떡 쥐포 정도? 예, 뭐. 끝날 때쯤에 라면으로 한번 끝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식을 먹기 전에 미션지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골라야 돼요 또. 짜잔. 내 취향이야. 못 먹겠는데? 오케이. 과자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려는 사람들은 힌트 깜빡깜빡. 하이 하이.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앤오프입니다. 원앤오프의 제이어스 씨와 바로 원앤오프의 효진 씨입니다. 저랑 어떻게 이렇게 친분이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효진이랑 먼저 이렇게 친해졌었는데요. 네네네. 원앤오프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 원앤오프. 내가 원앤오프 진짜 좋아하잖아. 노래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좋아요 하트 눌러가지고. 아, 그죠? 내일 모레 앨범이 나와요.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신곡을 그래서 미리 좀 들려줄까? 안 좋아도 좋다고 해줘.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틀어볼게요. 요런 노래입니다. 요런 노래. 이거 형이에요?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 참고했어요. 청량함이면 또 오늘 높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번에. 뭔가 세련되고 청량이야. 네가 보고. 맞아 맞아 맞아. 여기가 너무 좋아요 형. 노래 잘하는 애들이 또 불러주니까 노래가 더 좋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것도 그런데 이거를 얻어 먹으려면은 어떤가? 노래가. 노래요? 응. 노래가 좋다? 좋은데 좋은데? 너희들의 마음에 드니? 아, 저희들의 마음에 듭니다. 괜찮아. 다음 같은데. 어차피 나 살 빼야 돼가지고 먹을 생각 없었어. 제가 여러분들께 들어야 될 말은 내 취향이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 이 곡의 제목은 러브송이에요. 러브송. 이번에 진짜 대박 날 것 같으니까 그럼 커버 한번 해줘. 커버요? 아니 커버 커버. 커버는 또 효진이가 노래 잘하니까 효진이가.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성이 형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러브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원앤오프의 신곡도 많이 들어주세요. 고마워, 연락할게. 네. 안녕. 바꿉시다. 이거 내 취향 안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먹어야겠어. 이거를 따내야겠습니다. 요거 똑같은 걸로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죄송해요. 알겠어요. 정정당당하게 제가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뭐야, 이쁘잖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 나 긴장돼요. 아, 왜 긴장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톤의 허찬이라고 합니다. 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운동 갔다 와서 네. 이것저것 할 거 하고 있었어요. 허찬이 진짜 어렸을 때 봤잖아. 중3인가 고1 때 봤던 거 같은데?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27이죠 형. 헉! 너 27살이야? 나 이제 큰일 났어요. 30살에 넘었는데 뭘 큰일이 나는데. 제가 오늘 천희씨에게 전화를 건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틀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떤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주 가감 없이. 아, 오케이 그거 어렵지 않죠. 요런 노래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럼 너 줄까? 아니야. 나 형이 이런 노래 할 줄 몰랐어요.
아, 제가 이번 타이틀곡이 러브송이에요. 춤도 춰요 혹시? 춤도 추죠.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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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어때요? 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떠냐는 거지 내 말은. 뭐가 어때요? 난 진짜 정말 좋은데. 이제 찬 씨의 내 그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음악 시장 난 안 중요해. 나는 허찬의 감정이 더 중요해. 찬이 씨의 그런 뭐 이렇게 막 저격. 아, 이제 후렴구 나오자마자. 네. 후렴구 나오자마자. 네. 심장 저격 말 와. 이제 제가 찬이 씨에게 들어야 될 말은 요 말이었어요. 이거 나 미션인 거 같긴 했는데. 아,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아, 자꾸 뭘 저격이라고 그랬어. 괜찮습니다, 찬이 씨.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네. 내가 연락할게, 찬아 진짜 고마워. 전 샀습니다. 요거로 갈게요. 요거는 되지. 요거는 먹을 수 있지. 저 음식 좀 바꿀게요. 아, 미쳤다 진짜. 어떡해? 떡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와플기계 여기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성공하고 이거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 딱 되겠다. 다음번에 대한 힌트는 바로 언프리티 랩스타입니다. 썸아. 왠지 오늘 전화가 올 것 같아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아톰 뮤직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지성 오빠의 단자 오른팔을 갖고 신곡을 미리 키썸 씨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또 본인이 하시잖아요. 또 키썸 씨 같은 경우는 좀 떨려요 사실. 그래서 싱잉 랩 같은 느낌 살짝 들어보실래요? 뒷분야가 싱잉 랩 같이 살짝 들었는데 컴온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신곡이 어떠세요? 이번 노래 대박 날 것 같은데. 너 뭐라고? 대박 날 것 같아. 원래 미션이 있었어요. 어머. 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처음이야? 처음이야. 아 너무 고마워요. 노래 들은 소감 다섯 글자로. 아 미치겠다. 또 나오지. 또 래퍼잖아. 아, 제 다섯 글자예요. 아 미치겠다. 왜 미치겠냐면 네 보고 싶어 미치겠다. 와 덕분에 제가 좋은 기운 받고 컴백 잘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 우리 또 나중에 제가 또 연락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성 오빠 러브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또 음반 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처음부터 내가 대박을 했었어야 됐어. 어떻게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예쁜 거 봐, 생긴 거. 키썸 씨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있을까 근데 내 전화 좀 받아줄래 하는 분이죠. 받아줄래. 작곡가 분께서 귀엽게 투정 부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뭐 받아줄래 막 이렇게도 하고 받아줄래 막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버전을 했었는데 귀여웠던 것 같아서 짜잔! 제가 또 아 너무 맛있어 보여요. 죄책감이 안 드는 맛이에요. 물 올릴까 이제? 아 근데 제가 다음에 걸 사람은 알아도 안 해줄 사람이에요. 진짜 단어가 뭔지 알아도 얘는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걱정돼. 괜찮아요. 잔머리 정리 좀 하시고 방금 누가 봐도 방금 자다 일어나신 분이 저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궁금해하신 또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머니가 같으시고 예예예 예, 예. 아버지가 같은 관계로 좀 의도치 않게 네네네 되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일단 감사하고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혜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윤지성 씨 노래를 즐겨 들으시는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지. 그럼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그 모르시죠? 무슨 노래 있는지. 예, 예, 일단 알겠고. 예, 오늘 윤슬기 씨에게 신곡을 좀 미리 들려드리려고 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처음 들어보죠. 뭐 처음 들어요? 제가 아침마다 부르는데, 목욕하면서. 아, 일부러 안 듣고 있어요. 아. 너무 많이 부르셔가지고. 네. 일단 제가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그 노래에 대한 리액션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좋아, 이 부분이.
노래 처음 듣는 다 아시네요? 아 노래 처음 듣는 거 아니세요? 아 아침마다 모닝콜로 요런 노래가 이렇게 자꾸 올려퍼져가지고 노래를 들으신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노래는 이제 좀 좀 푸릇푸릇하고 봄에 어울리는 그런 좀 아주 감성적인 벚꽃 놀이 갈 때 차에서 듣기 좋은 노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어떻게 어떠세요? 하고 있다 보니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노래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요. 어 뭐라고요? 뭐라고? 네? 어 얘기했었잖아요. 저요? 아니 얘기했잖아 방금. 이거? 아 그거 말고 이거 말고 방금 얘기했잖아. 대박이 날 것 같아. 아! 제가 이 제시어를 들음으로써 인해 이렇게 캠핑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로 좀 보여줘 배로. 어우 내 새끼. 어우 아. 예. 아이고 우리 별 아이고 너무 예뻐. 아이고 형아 좀 이따 갈게요. 오빠로 보는 윤지성과 가수 윤지성이 이제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비슷해요. 면 놓지 마시고. 아 예. 예. 네. 어차피 제가 뭐 이렇게 격식 차려야 될 게스트는 아니니까 그냥 좀 대충 녹화할게요. 아, 네. 저 윤슬기 씨,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미션 성공했으니까 이제 끊으셔도 되거든요. 예. 스톱뮤직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고. 네. 활동 많이 할 거니까 저희 오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기울어져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라면들 끓이느라고 죄송합니다. 네, 네. 예예 알겠습니다. 끊으시라고 이제. 아이고 배로 이따 봐요. 끊어. 라면을 제가 획득했습니다. 와 사실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다 끓인 것 같아요. 저 또 오랜 지인으로 이렇게 또 라면 또 얻어먹고. 잘 먹었습니다. 지인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린 게 약간 좀 창피하네요. 다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전화해준 모든 분들에게 제가 나중에 진짜 한 통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사랑합니다. 쥐포를 들고 이렇게 살아서 좋아. 오늘따라 괜히 기분이 좀 그래. 따스한 햇살에도 나 혼자만 우울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을 뿐인데 네가 떠났던 그 밤엔 난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있어. 화면 속에 눈동 웃는 네가 날 괴롭혀. 들었던 love song 만밤새 반복할 뿐이야.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